비밀 박정현의 라이브 청하겠습니다. 어? 아이고. 박정현 씨도 분주하게 나가서 이제 차분하게 부를 거예요. 네. 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박정현 씨 라이브 모습 클릭해 주십시오. 믿어지지 않아요. 그대가 나를 사랑하다니. 어딘가요? 내가 서 있는 이곳. 여기가 천국인가요? You are so beautiful, girl. You are so wonderful, girl. 귀가에 뭔가 사랑이 지나갔고 그 끝은 항상 나를 울렸죠. 그렇지만 그댄 다가오던 날 나를 울린 사람이죠. "비밀"이었습니다. 호란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? 아, 너무 좋아요. 아, 저는 박태현 씨의 목소리도 워낙 뭐 익히 알려져 있지만 네. 저는 이번 이 노래가 진짜 좋죠, 이거. 너무 좋은 게 진짜 아. 가사 듣고 있으면 너무 연애하고 싶어요. 정말 정말 너무너무 너무 연애하고 싶어요.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어머 이건 진짜 이제까지 그 박태현 씨 많은 발라드가 있었지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그 귀여운 감사합니다. 외모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제까지는 참 슬프고 이렇게 격한 음악들을 많이 했는데 네. 아, 정말 너무 멋진 곡이에요.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요. 곡 날도 좋은데. 네, 이정혜 님이 거짓말하지 마요. 이게 어떻게 라이브예요? 진짜 예술이다. 신양수 님 천상의 목소리 미끄러지겠어요. 정현 씨 0884 박정현 노래 듣고 있으면 꿈을 꾸는 것 같아요. 설레고 두근거립니다. 이호철 님 역시 박정현 누나 브라보 머리카락이 섰어요. 또 9563 오늘 내 귀가 생일이네. 완전 호강하는구나. 진짜 좋다 등등. 많은 분들이. 러브게임 청취자 여러분들은 되게 표현이 독특하세요. 아, 그래요? 내 귀가 생일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미끄러진다는 표현은 처음 들었어요. 박정현 씨 목소리가. 목소리가